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정세미 기자입니다. 12일 기아자동차의 3세대 K5가 공식 출시가 됐는데요. 처음 공개가 된 후에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죠. 이후 미디어 시승회를 통해 승차감과 주행 감성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 전에 이 K5가 국내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기아차에는 어떤 의미인지 먼저 짚어볼게요. 네, 1세대 K5가 처음 등장한 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0년 4월이었죠. 당시만 해도 중형 세단은 소나타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그 공식을 깨뜨릴 만큼 시장에 큰 반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격 판매가 이뤄진 그해 5월에는 1,600대가 팔렸고 6월에는 1,105대가 팔렸어요. 만 대 판매를 넘긴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 즉 2010년 6월에는 소나타 판매량이 9,656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K5가 나오자마자 소나타를 눌러버린 겁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 판매 1위는 무조건 소나타 아니면 아반떼였기 때문에 이 소나타를 동급 차종이 눌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1세대 K5는 출시 첫해 월평균 7,735대를 시작으로 이듬해에도 7,000대를 넘어섰고 2013년까지 5,000대 이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이어갔는데 문제는 2세대 모델이었겠죠.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1세대에서 높았기 때문에 2세대 디자인을 어떻게 뽑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 아주 컸다고 하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2015년 K5, 2세대 K5의 월평균 판매 실적을 보니 4,885대예요. 근데 그나마 이 신차 효과도 사라진 2016년에는 3,720대, 2017년은 3,182대로 급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난해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했죠. 그런데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월평균 4,000대에 그쳤고 올해는 9월까지 월평균 3,075대로 고전을 이어갔습니다. 3세대 K5는 2015년 2세대 K5가 나온 지 4년 만에 이뤄지는 완전 변경이죠. 그런데 보통 현대기아차의 완전 변경이 5년에서 6년 정도의 주기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1년 이상 정도 그 시기가 단축이 된 건데요. 그만큼 뭔가 이 기아자동차의 어떤 조급함, K시리즈 그 중에서도 K5에 대한 애착 이런 게 묻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3세대 K5는 유독 디자인에 좀 몰빵된 느낌이 있어요. 아마 1세대 K5의 인기 원인이 디자인이었고 동시에 2세대 K5의 부진의 이유도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3세대 K5 역시 디자인을 무기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3세대 K5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라이벌이 소나타죠. 이 둘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국내 중형 세단 시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중형 세단 시장 규모는 현재 한 18만 대 정도 수준이에요. 2010년이 30만 대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12만 대 이상 그 몸집이 줄어든 건데요.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을 이끄는 주요 차종으로는 일단 현대차의 소나타, 기아차의 K5, 또 뭐 쉐보레의 말리부, 르노 삼석의 SM5, SM6 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판매량만 놓고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K5가 소나타 판매량의 반도 안 돼요. 먼저 올해를 놓고 좀 비교해 볼게요. 지난달, 그러니까 11월까지 K5는 33,416대가 팔렸어요. 반면 소나타는 91,431대가 판매가 됐는데 물론 소나타는 신차 효과가 좀 있겠죠. 그 결과 소나타는 차급 1위는 물론 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으로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 이야기 봤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기아차는 일단 이 3세대 K5의 내수 판매 목표를 7만 대로 잡았습니다.
이미 사전 계약이 사흘 만에 만 대를 넘어서기도 했고, 공식 출시날까지 16,000대를 달성했다고 해요. 때문에 이 내수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보이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사전 계약 만대 돌파를 두고도 K5와 쏘나타가 경쟁이 붙었는데, 쏘나타는 5일 만에, 그리고 기아차는 4일 만에 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전 계약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쏘나타보다 K5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 신형 쏘나타를 두고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 이 평이 좀 갈리는데요. 이번 3세대 K5를 놓고 국내외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말 쏘나타가 긴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네, 지금까지 3세대 K5 출시를 맞아서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K5 주행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된 기아 자동차의 3세대 K5를 타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G1.6 터보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모델이고요. 이 밖에 엔진 라인업은 스마트 스트림 G2.0 그리고 G2.0 하이브리드 2.0 LPI가 있습니다. 이번에 파워트레인은 전부 다그 스마트 스트림이 적용이 됐고요. 1.6 터보 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만대를 달성했다고 해요. 이게 기아차로서는 최단 기간에 만대 돌파라고 하는데 오늘까지는 16,000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53%가 2030 세대 고객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K5가 좀 젊은 고객, 밀레니얼 세대를 지향한 만큼 시장의 반응도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기의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디자인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외관도 예전에는 이 K5들이 좀 뭔가 호랑이를 흉내낸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 3세대 K5는 진짜 호랑이를 갖고 온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헤드램프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역동적인 이미지가 더해졌고, 이 보닛이 좀 길게 뽑아지면서 약간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더해졌고, 그 옆에 자리한 주간 주행 등도 바이털 사인이라고 하죠. 심장 박동을 형상화한 그런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뭔가 더 날렵하고 좀더 강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뭔가 전형적인 쓰리박스의 형태가 아니라 이 패스트백 라인으로 변화를 했는데, 어떤 선이나 면도 굉장히 유려하게 이어지면서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개성 있게 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태가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리어 램프가 측면으로 조금 이렇게 빠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전면부에 있는 램프와도 좀 통일성, 연결성을 주기도 하고, 보다 더 스포티한 느낌이 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K7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절취선 램프가 개승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테일 램프를 보면은 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차의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위치한 이 크롬띠가 뒤로 갈수록 좀 두터워지기도 하면서 리어데크를 이렇게 랩 어라운드 방식으로 감싸고 있거든요. 이런 마무리가 좀 심심하지 않게 차량의 뒤태를 마무리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니까 진짜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알것 같긴 해요. 이 내비게이션을 포함해서 플로어 컨솔이 비대칭으로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운전자를 좀 감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또이 기어 노브도 전자식 변속 다이얼로 바뀌었는데 터치감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테두리에도 뭔가 알알 되게 작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데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금방 적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랑 여기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멀리서 볼 때는 두 개가 연결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앞뒤로 위치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랑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는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터치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조장치에도 부분적으로 터치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버튼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터치가 더 편해요. 손때 묻는 거 말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3세대 K5는 전장은 길어지고 전 고는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커진 덩치가 운전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이런 전방이나 측방 시야도 잘 확보가 되고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도 확보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측방 모니터가 있는데 차선을 바꿀 때도 용이하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1.6 터보 모델의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180 그리고 최대 토크가 27.0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나타 센슈어스랑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행 모드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해볼게요. 지금까지 K5를 간단하게 주행해 봤습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더 알찬 차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